수거하는 곳이죠. 바닥 분수였는데요. 당시 무려 7m까지 무섭게 솟아오른 분수 물줄기에 아이가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네. 사고 이후 다시 찾은 현장,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수압이 어느 정도길래 사고까지 났던 것일까? 5m 정도 높이로 오르는 물줄기에 복숭아를 갖다 대봤는데요. 눈으로 보시다시피 폭셀까지 쉽게 파이는 모습입니다. 저 순간적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1초 만에 그 복숭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약한 아이들의 피부가 걱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스티로폼 판을 대봤습니다. 강한 수압 때문에 성인 남성 두 명이 붙잡고 있는 것조차 어려웠는데요.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난 1일 중국에서도 분수의 강한 물줄기로 아이가 3m나 공중으로 솟구쳐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수 수압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 바라보는 엄마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좌석에 끌리듯이 물만 보면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이건 말려도 소용이 없는 부분인 거고. 자녀를 동반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무색하게 아이들이 뛰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놀이 장소가 돼버리는데요. 시작되기 전에 한 차례 안내방송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들 막을 방도는 글쎄요 현장에는 없어 보입니다. 5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본 결과 안전관리 장치나 안전요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관리실 뒤쪽에 가서야 분수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유일한 안내문을 발견했는데요. 현재 이곳은 CCTV를 통한 무인 관리 중이었습니다. 계세요. 그때는 상황을 그렇게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고 분수가 가동되는 시점에서는 그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자, 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물론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저희도 잘못이고 만약에 그 분수 중앙에 펜스라든가 안내문이 있었다면 저희가 얘 같은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금은방 주인 부부가 대낮에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내가 막 뛰어나왔을 땐 집사람을 꽉 잡았다가 여기쯤 나가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잡고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못 나갔대. 도망 못 가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목걸이를 사겠다며 둘러보던 남성, 갑자기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여주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은 비명소리와 함께 남성의 팔을 붙잡았고 이 소리에 나온 주인은 남성의 몸통을 붙잡았는데요. 그 종이 가방에다가 벽돌을 넣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더니 봤을 때 그래서 수건으로 닦더니 수건을 가방에다 넣으면서 벽돌 꺼내가지고 여기서 있는 걸 이렇게 내려친 거죠. 뒤를 이렇게 꽉 잡으니까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앞에 잡았으면 내가 몸이 예수하니까 안 되지. 금은방 주인 부부는 5분 동안이나 이 남성을 맨손으로 제압했는데요. 특히 여주인은 둔기를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크게 둔기서 꽉 도하니까 가던 사람이 이상하니까 또 내려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더니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같이 제압해. 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큰 소리에 가던 길을 돌아온 여성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 열으시라 그랬더니 남자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보더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미 그 제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손 해고서 도망 못 가게 누르고 있었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왜소하신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글쎄 뭐 반사적이라고 할까 오기가 나더라고요. 힘으로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 오기가 나니까는 뭔 말로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꼭 잡아야겠다는. 부부의 용기와 시민들의 도움이 절도범 검거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새벽 인천 교동도에 북한 주민이 노크를 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북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놀라셨겠네요. 네, 이 남성은 속옷 차림으로 흠뻑 젖은 채 대문을 비바지라고 설 수는 없잖아요. 다 벗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서 계시고 떨고 그러시니까 이제 먼저 담배 한 대 피시겠냐니까 피시겠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또 커피 좀 타라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네. 커피 한잔 타.